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플레이는 하나, 둘, 셋, 레오. 공룡알 키우기와 쥬라기 월드 티라노사우루스. 와, 무서워. 지금부터 레오 신나게 시작합니다. 레오 티라노사우루 렉스,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 렉스, 사냥을 시작해볼까? 날카로운 이빨, 강력한 턱, 누구도 도망갈 수 없어. 아이고, 일주일 동안 굶었더니 배가 고파 죽겠네. 여보,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아주 맛 좋은 돼지고기를 사냥해 올 테니까 말이야. 그래요, 여보. 잘 다녀와요. 나는 최고도둑 해피. 공룡알을 훔치러 공룡치대로 왔지. 엇! 나는 역시 운이 좋구만. 이렇게 쉽게 공룡알을 발견하다니. 나는 이제 부자띠야. 이 공룡알을 들고 가서 레고시티에다가 팔아 넘기는 거야.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라고. 룰루랄라라, 룰루랄라라. 어? 뭐야? 여기에도 알이 또 있네. 오호라, 여기가 바로 알 전주구만. 나는 이 세계 최고 알 부자다. 이 알들을 빨리 레고시티로 옮겨가야겠어.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어떡하지. 그렇다면 나의 방구 파워로 뽕. 오 예, 한 개 클리어. 나머지 두 개도 뽕. 그리고 마지막 뽕. 오 예, 미션 클리어군. 아하하,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어? 뭐야? 아기 공룡이잖아. 기분이 너무너무나 좋아. 아기 공룡도 팔면 내가 정말 정말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부자가 되겠지. 나는 지금부터 진짜 부자띠. 아기 공룡들아, 나를 따라가자. 내가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생긴 동물은 처음인데. 안녕, 나는 해피라고 해. 너희 채소 같은 거 좋아하지? 너희 둘 아저씨 따라가면 채소 많이 먹을 수 있어. 좋은 데로 보내줄게. 따라가자. 안 돼요. 엄마 아빠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에라이, 얘네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힘이 좀 들겠군.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해피라고 해. 이제 알았지? 날 따라가면 너네들이 좋아하는 핑크퐁도 있고 또로로도 있어.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아이콘에 사랑을 했다 또 있다구. 더욱 좋은 건 여긴 덥지? 거기 가면 시원하게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온다고. 아, 우리 귀여운 아기 공룡들, 저를 따라갑시다. 아이, 그런 거 몰라요. 우리 빨리 도망가자. 응, 그래. 우리 어른들에게 빨리 말하자. 에이, 똑똑한 아기들이구만. 괜찮아, 괜찮아. 난 알이 네 개나 있다고. 그렇다면 레고시티로 빨리 돌아가서 팔아야겠구만. 오호. 아이고,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냥감이 없는 거야. 아, 배가 고파 죽겠네.
아, 세상에 어떻게 사냥감을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지. 아, 진짜 속상해 죽겠네. 어? 어머, 내 알이 어디 갔지? 어머, 어떡해, 내 알. 여보, 내 알, 우리 사랑스러운 알이 없어졌어요. 뭐? 이 여자가 나를 따라오면 어떡해? 우리 아기 알을 잘 간수해야지. 와! 아니, 그게 제 잘못이에요? 당신이 지금 일주일째 사냥감을 못 잡아오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내가 아까 알에 나뭇가지로 표시를 꼭 하라고 했는데 표시해놨어요? 아! 여보! 와, 아, 도대체 우리 아기 알은 어디 있는 거야? 아, 여보, 알을 오늘 하루 종일 찾으러 다녔는데 아, 안 보이더라고. 숲속을 정말 샅샅이 다녔는데 말이야. 어머머머머머머, 이 양반 좀 봐, 어디 들어와요? 아이, 찾아올 때까지는 절대 집 안으로 들어올 생각하지 마요. 그럼 우리 레오님께 한번 부탁을 해볼까? 어머머머머, 이 양반 좀 봐, 그 생각을 왜 지금 하는 거예요? 레오님, 레오님, 어머, 잘 안 들리시나? 레오님, 레오님! 어머, 깜짝이야. 어, 엄마 트레스잖아. 어, 왜 저를 왜 부르셨어요? 아니, 그게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무슨 일이요? 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저 마법사인 레오가 티렉스의 알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레오. 오, 예! 나왔다. 바로 나의 마법 보자기. 엄마 티렉스. 제가 이 보자기로 아주 아주 귀여운 티렉스의 알을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오호, 이 마법 보자기 앞뒤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타이 덜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안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법 보자기를 잘 잡고 주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레오. 친구들, 봤어요? 오호! 짜잔! 알 완성! 알이 생겼어요, 엄마 티렉스. 어머머머머머, 레오님, 우리 알은 더 크고 크단 말이에요. 그런 알이 아니에요. 네? 이 알이 아니라고요? 어, 이상하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잠시만요. 입 좀 빌려주세요. 에? 아니네. 에? 아, 티렉스가 아니네. 아, 친구들, 이번에는 친구들이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이라고 외치면 레오라고 해주는 거예요. 좋아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레오. 어허이, 공룡알 등장. 어머머머머머머, 레오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알들이 많아서 어떤 게 우리 알인지 모르겠네요. 엄마, 제가 티렉스예요. 아니요, 제가 티렉스예요. 아니잖아, 니네들은 티렉킬러터스잖아. 내가 티렉스라고. 어? 뻥치시네. 이 방구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티렉스라고. 그렇다면 이 레오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을 수조 안에 일주일간 넣어놓으면 지금 한 11cm 정도 되거든요, 친구들. 근데 무려 30c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무려
3배 정도 커지는 거죠. 우와, 이 공룡에서 알이 부화하면은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1번, 2번, 3번, 4번. 티렉스가 어디에 있을지 레오도 정말 잘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티렉스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그리고 티렉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랜덤 알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 이거죠. 우리 친구들 꼭 댓글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알들을 수조 안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레오가 수조를 준비해왔습니다. 글씨를 쓸 수 있는 매직! 자, 지금부터 알에다가 1번, 2번, 3번, 4번까지 표기를 해서 한번 물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알, 1번 알. 이렇게 잘 안 써져. 1번 알, 1번 알. 투하! 어떻게 돼, 일러나? 안 들어가나? 친구들, 물이 뽀글뽀글 올라와요. 공기가 들어간다. 공기가 들어가서 아까 전에는 알이 막 계속 뜨려고 그랬었는데 잠깁니다. 물이 알이 잠겼어요. 자, 2번 알, 2번 너는 뭐야? 넌 도대체 뭐니? 티렉스니? 티렉스니? 뭐가 나올 거니?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친구들, 지금 물이 뽀글뽀글 계속 올라와요. 나 진짜 정말 레오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된대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어떻게 기다려? 자, 2번까지도 들어갔고요. 자, 3번. 자, 세 번째 타자. 이렇게 써놓고.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라. 친구들, 일주일 동안 기다릴 동안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레오가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 편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예. 자, 3번. 자, 마지막. 4번. 과연 몇 번에서 티렉스가 탄생할까요? 4번 알도 뽀글뽀글. 친구들, 욕실 안에서 방구 껴봤어요? 방구를 끼면 이렇게 방울이 올라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레오가 참 잘 적어서 넣어봤는데요. 어느 알에서 티렉스가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친구들, 다음 2탄에서 우리 친구들과 어떤 알에서 티렉스가 나오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몸 건강히 잘 있으세요. 모두 다 같이 안녕! 레오.